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색 기린초하고 피치스 앤 크림을 가지고 나왔어요. 화분에다가 제가 분갈이를 미리 해놨거든요. 분갈이 영상은 아주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식상한 것 같아서 분갈이 영상 안 보여드리고요. 오색 기린초하고 피치스 앤 크림 예쁜 화분에 분갈이 돼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요. 화분은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나요? 네, 일단 오색 기린초 화분 아주 예쁘고 앙증맞고 귀여운 화분이죠. 장미 문양이 들어가 있는 화분입니다. 이 화분하고 이 화분 피치스 앤 크림 화분이죠. 이거는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다 생각이 드시죠? 네, 제가 이거 이벤트 당첨이 돼서요. 은다영님 아시죠? 은다영님 채널에서 제가 이벤트에 당첨이 됐답니다. 제가 이벤트 당첨 운이 좀 있나 봐요. 이전에도 몇번 이벤트 당첨이 많이 됐었는데, 우리 딸이 그러는데, 당첨 운이 되게 많다고. 딸은 유튜브에서 이벤트 신청을 많이 했었는데, 당첨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엄마는 참 많이 된다고, 당첨 행운이 많은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생각해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이렇게 당첨이 돼가지고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이 화분, 예쁜 화분, 앙증맞은 그 화분을 어울리는 요 다육이들을 한번 심어봤답니다. 제가 요거 이제 키우는 방법을 조금 찾아봤거든요. 오색 기린초도 그렇고, 이제 피치스 앤 크림도 그렇고, 찾아봤는데, 오색 기린초는 저는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이게 바이솔 종류더라고요. 유접국이나 뭐 그런 종류인 줄 알았는데 다육이 종류는 종류인데 바이솔 종류예요. 그리고 피치스 앤 크림은 아주 초보자도 엄청 키우기 쉬운 키우기가 엄청 쉽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둘다 공통점이 있는 게 햇빛을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오색 기린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자세히 보면 가장자리에 분홍색으로 물들어 있고 초록색, 하얀색, 지금은 이렇게 이제 하나, 둘, 세 가지 정도? 그 정도의 색깔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햇빛을 많이 보면요. 전체가 막 빨간색으로도 물이 들고 오색으로 물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오색 기린초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무한 번식을 해서요. 지금은 제가 처음이라 이렇게 조그만 분에 심었지만 나중에 이제 가을쯤에는 이게 좀 번식을 많이 해서 좀 넓은 화분에 옮겨줘야 할것 같습니다. 노지 월동까지 가능한 그런 아이예요. 햇빛을 엄청 많이 좋아하고요. 다육이 치우는 물도 좋아하고요. 될수 있으면 노지에다 키우는 게 훨씬 예쁘게 키워지고, 적당한 화분에 심어주면요. 때를 형성하면서 밑으로 쭉쭉 늘어지게 자라는 그런 아이예요. 오색기린초. 오색기린초의 학명은 세덤 프리엄 트리컬러라고 해요. 원산지는 이제 동남아시아고요. 번식법은 씨앗이나 포기 나누기나 잘라가지고 적심해서 삽목하는 방법. 그리고 이 아이도 똑같이 장마철에는 키를 조심하셔갖고 장마철 물주기는 좀 조심해주시고요. 여름에는 한 열흘에 한번 정도 주시고 봄 가을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겨울에는 15일에 한번 정도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다육이하고는 좀 달리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다육이보다는 자주 주시면 됩니다. 생명력이나 번식력이 아주 강해요. 오색 기린초는.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아주 하늘하늘하고 여성스럽게 생겼는데 요 아이가 번식을 많이 하고 먹대까지 늘어지면은요. 엄청 많은 번식을 해요. 그리고 빨갛게 물들기도 하고요. 오색 기린초가 비교적 키우기가 쉬운 아이입니다. 노지 월동도 가능하고 바이솔 종류이기 때문에 키우기가 아주 쉬운 아이예요. 또한 피치스 앤 크림 또한 키우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꽃몽오리가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꽃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아직 안 잘라주고 있어요. 근데 꽃이 있으면 약간 몸매가 미어지긴 해요. 넓어지면서 오므라들진 않는데 이제 피치스 앤 크림 꽃이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꽃을 한번 보기 위해서 주황색 꽃이 피는데 아주 예쁘더라고요. 그 꽃을 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놔뒀고요. 피치스 앤 크림도 햇빛에 달달 구우면은 아주 예쁜 색을 띄웁니다. 둘다 햇빛 좋아하고
피치스 앤 크림도 여름에도 무난하게 무너짐 없이 잘 자란 아이입니다. 뭐 물만 좀 조심해 주시면, 물 주실 때 될 수 있으면 저면간수 해주시고요. 저면간수 해주시는 이유는 물을 과하게 먹질 않아요. 아이들이 자기가 먹을 만큼 흡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면간수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이제 될 수 있으면 저면간수를 해주시고요. 이것도 햇볕에 달달 구우고 그것도 바람 같은 거 많이 통해주고 하면은 아주 예쁘게 잘 크는 아이예요. 피치스 앤 크림도. 그래서 이렇게 초보자분들이나 다육이 키우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오색기린초나 피치스 앤 크림 키워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피치스 앤 크림의 학명은 이게 에케베리아 속이에요. 에케베리아 속은 이제 장미 문양이라는 건 아시죠? 이것도 장미 문양처럼 이렇게 꽃 모양처럼 생겼어요. 피치스 앤 크림이 이렇게 하나가 말고 여러 개가 모여 있으면 장미꽃이 핀 듯이, 햇볕에 물이 잘 들고 하면 장미꽃이 핀 듯이 예뻐요. 에케베리아 피치스 앤 크림. 피치스는 아시죠? 복숭아와 크림. 복숭아색은 살구색과 연한 분홍색이 합쳐져 있어서 복숭아라는 의미와 크림색. 크림은 아주 부드럽고 소프트한 의미를 말하죠. 그래서 이 아이가 햇볕에 물 들고 지금 이 모양 자체도 피치스 앤 크림 모양 자체도 아주 여성스럽게 생겼죠. 물이 들면은 더욱더 예쁜 아이로 변합니다. 그것도 햇빛과 바람과 모든 걸 많이 쏘여주면 두 아이 다 아주 색감이 예쁘게 물들고 예쁘게 잘 크는 아이예요. 장마철이 오기 전에 식초물이라든지 목초액 같은 거 될 수 있으면 이제 저는 이제 친환경 살균제라 할지라도 시중에서 파는 그런 농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쳐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살균제로는 저는 식초물을 타서 아이들을 수시로 좀 뿌려줍니다. 살균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식초가 목대를 형성한다든지 영양적인 면에도 굉장히 좋아요. 피치스 앤 크림도 장마철에 물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 하엽이 질 무렵, 이게 물렁물렁해 질 무렵, 한번 흙을 나무로 찔러봐서 물이 완전히 말랐을 때 저면간수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면간수에 요즘에 제가 효능을 참 많이 느끼는 게요. 식물을 키울 때 제가 물을 좀 많이 밑에다 화분 받침 밑에다가 물을 많이 이렇게 받침해 놓거든요. 근데 이 식물들도 너무 가습이 되면 갈 수가 있는데 저면간수를 해줄 경우는요 거의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육이들도 제가 볼 때는 저면간수를 해주시면요 거의 갈 일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면간수라는 건요 밑에서 물을 뿌리가 이렇게 자기네들이 양분을 이렇게 가하지 않게 흡수할 만큼 흡수하고 그 이상은 더 이상은 흡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면간수는 가습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물 주실 때는요 특히 여름에는요 저면간수 권장합니다. 6월 말에서 7월 초쯤에 장마가 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무덥지도 않고 지난주보다는 조금 습도가 높아지긴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아이들한테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바람 잘 통해 주시고 햇빛 창가나 아직까지는 햇빛을 좀 많이 보여주시고요. 물 주실 때는요 완전히 화분 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저면간수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오색기리초와 피치스 앤 크림 키우는 방법과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웃음 가득, 즐거움 가득, 네, 즐거운 주말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